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해피 투 아하. 반갑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 오랜만에 저 보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예. 그나저나 제가 들은 소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뭐예요? 조동아리 녹화 때 유재석 씨의 입장이 거의 뭐 저와 같은 입장이라는 얘기를. 막내, 막내. 아, 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 형들은 시간이 더 변하지. 너무 시켜요, 나한테. 너무 시켜. 이게 그 이제 댓글을 보고 하니까. 네네. 유재석 씨가 거기서 참 편하고 즐거워 보이다. 아, 근데 거기서도 즐거운데 여기서도 즐거워요. 조동아리입니까, 우리입니까? 예? 아, 그게 무슨 문제였어요? 이제 터지갈 시간이에요. 저희도 또 눈치 보이다 방송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지시대로 좋아, 올려라! 아, 뭐 언제 쪽 아니, 어쨌든 진짜 어쨌든 저 여러분들 이게 저 우리가 경쟁 관계가 아니고 해피투게더 같이 지금 우리가 좀 서로 잘 돼야 될 때예요. 서로 앞에서 밀고 뒤에서 끌 예. 예, 대본이 많이 줄었는데 우리 불량 대본이 대본이 저 세 개 한 번에 이게 정상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아, 예. 예전에는 우리가 이 정도 들고 있었잖아요. 주애를 이제 조동아리 하면서 얼마 좋습니까? 이게 컴팩해지고. 아, 이거 반에 이제 조동아리. 예, 예. 그런데 뭐 신구의 조합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또 좀 열심히 해가지고 해피투게더가 다시 한번 제2의 황금기를 맞을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생의 황금기. 이런 얘기도 듣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내 인생의 황금기를 맞으신 정말 엄청난 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황금기! 와, 명수미 씨! 아이고! 먼저 국민 첫사랑이 다시 첫사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청순 여배우 아이콘이죠. 명세미! 사실 거의 처음 진짜. 뵙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처음 봬요. 저 그죠? 진짜 예능을 거의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바다 씨만 빼고 다 처음 봬요. 아, 그러니까 명세빈 씨가 예능에 한 번도 출연을 거의 안 하시지 않으셨어요? 거의 안 했어요. 예능을 한 적이 있으세요? 하긴 하는데 거의 신인 때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떨리고 막 저는 조금 인정 분위기를 이렇게 좀 가라앉히는 지금 벌써 침착해졌어요. 지금 뭐야? 좀 이렇게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게 있어가지고 아, 이게 다운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네. 잠깐 짠증을 했어요, 지금. 약간 지금 어제 차분해진 느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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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래서 좀 많이 긴장이 되는데 오늘 열심히 해볼게요. 아, 좋습니다. 명세미! 통장 잔고 3만 원에 상대형 보컬 트레이너에서 한류 스타로 이끄셨습니다. 치열치열 치열하게 사는 자 범치열! 네. 치열하게 사는 남자입니다. 아, 맞아요. 한류스타고요. 예. 명품 보컬의 국민 요정이 이제는 새색시가 되도록 시집 가서도 여전히 I'm so mad. 바다씨! 명품 연기돌에서 봄 캐럴의 신인 강자로 우뚝 섰죠. 걸그룹의 만능 채집군. 어디 보고 얘기하세요? 정은지씨! 아니 근데 은지 씨는 웃을 때 요즘은 치아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왠지 느낌에. 살이 좀 빠져가지고 더 부럽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또 치아가 확 보이는 게 환한 웃음이 정은지 씨의 매력인데 어금니까지 더 보여요, 어금니까지 보여요. 어금니? 그래서 개구리 낀 것 같다고. 개구리?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살이 빠지니까 입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 살 빼면 안 되나요? 아니 미소가 더 환해졌는데 와 진짜 웃을 때 어금니까지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잇몸만 좀 삭히면 되는데. 예? 잇몸만. 잇몸이 왜 삭히죠? 잇몸만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아~ 잇몸만 스킵. 오늘 저 바다 씨 때문에 녹화 길어지네요. 뭐 하세요? 방금 하셔야 돼요. 아이고 그래도 얘기 많이 하고 안 웃기는 것보다 나아요. 바다야 너는 결혼 생활 위주로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얘기 드릴게요. 참으세요. 동시에 바다 씨가 세 명 상대. 동시에. 저 위쪽 라인에서 오늘 좀 명을 받아서 아 그래요? 신혜부들한테? 네 제가 오늘 좀 활약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사실 그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이렇게 앉았는데 극과 극입니다. 명세빈 좀 차분하시고 굉장히 또 좀 바다 씨는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설치는 스타일이 상상할게요. 예예. 아니 좋아요. 바다 씨대로 좀 해주세요. 이게 또 바다의 매력이기 때문에. 아니 저 말 나온 김에 명세빈 씨 진짜 오랜만 예능에 나오셨는데 네네네네 전현무 씨보다 누나입니까? 진짜? 아, 그래요? 솔직하게. 아 정말요? 진짜요? 그러니까 네, 75년생. 아, 7호년생이세요? 그러면 지금 43이세요?
그건 나일까요? 무슨 말 지쳐요? 지금이랑 얘기했어야 돼, 막 얘기하고 나. 명상이 씨. 그리고 화낸 거. 화가 좀 많이 나셨나봐요. 아니, 그래도 그. 이게 등을 번쩍 뛰시네. 뛰어나갈 거. 여기서 이렇게 뛰어나가듯이. 아니, 어떻게 관리가 되려고. 완전 동안이에요, 진짜. 관리를 이렇게 많이 안 하고. 조금 이렇게 식단 뭐 이런 거. 아, 식단? 어떻게, 어떤 식단을? 아. 한의원을 다녀요. 그래서 요즘에 갑자기 또 뭐라고 했어요? 한의원 다니면 자연스럽게 식단 조절해요. 아, 그래요? 한의원 다니면 좀 몸을 좀 안 좋으니까. 아, 체질을 이렇게 체질, 해가지고. 네, 체질 개선 같은 식욕도 좀 조절을 하고. 네. 네. 아, 요즘에 뭐 국민 첫사랑 뭐 수지 씨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예전에 저희 때는 명세빈. 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명세빈 씨는 이게 좀 청순한 맞아요. 독보적인 장르예요. 독보적인 저랑 시열 씨가 같은 나이거든요. 저희 때 진짜 명세빈 누나가 맞아요. 순수. 순수. 그럼요. 맞아. 맞아. 저희 세대 때는 맞아. 명세빈 씨 이렇게 보면은 너무 그 뭐랄까 막 뭔가 깔끔하고 뭔가 굉장히 그 뭔가 좀 명랑하면서도 뭔가 깨끗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때 어렸을 때는 보면서 그 TV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저 사람 분명히 찍지도 않을 거야. 안 씻어도 깨끗할 거야 이런 생각이었어요. 사실 여자들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죠, 사실은. 너무 여자들부터 청순하고 막 이런 애들 보면 괜히 시기심 막. 아니 당시 첫사랑의 아이콘이었던 게 순수, 정의학, 태양 속으로 결혼하고 싶은 여자. 드라마가 다 히트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기억나네. 또 IMF였어요. 그래서 좀 화려한 연기자보다는 조금 이렇게 순수하고 좀 맞다. 시대를 제가 잘 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명세빈 씨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제 드라마 속에서 이제 저희가 느끼는 그 이미지가 약간 지금 황철 씨가 얘기한 그런 느낌인데 혈액 체질이고 실제로는 좀 어때요? 실제로는 안 그래요. 같이 이렇게 처음에는 또 같이마다 다 그렇게 보시는데 약간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만나다 보면 남자 같다.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냐. 성격이 급하신 분이에요. 막 운전할 때 욕은 안 하지만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확 행동을 어떻게 확 끼어들고 저 죄송한데 이거 막 하고 있어요. 지면 안 된다. 끼어들 때 레이서네. 네, 딱 끼어들고 또 빨리 그래. 빠져줘야 진짜.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남자 같은. 안에서 세치할 거 다 그냥 먼저 가세요. 어리석은 거 같은데. 막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운전에 이렇게 흐름을 망치면 이제 막 화나고. 성격이 좀 급하신 편이군요. 네, 뭐가 제일 화나요? 누가 그래서. 끼어드는 게 화나요? 아니면 앞에 멀쩡하게 있는데 안 가는 게 화나요? 안 가는 게 화나요. 성격이 급하시네. 그쪽이구나. 제가 놓쳤으니까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저도 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네. 지금 저를 그렇게 하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좀 질풍노도의 시기. 궁금하다. 제 일이 엘란트라. 참여까지 다 가시네요. 엘란트라. 제 첫 차. 백색. 약간 좀 제가 좀 너무 자신감에 넘칠 때. 앞에 차가 너무 안 가더라고. 우리 집에 가는데. 하이빔을 제가 막. 이랬구나. 이제는 마실 수 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진짜? 뭐지? 내가 진짜 농담해. 우리 아버지. 아버지 차 몰라요? 아니 어두워가지고 잘 안 모르죠. 몰랐어요. 번호판이 잘 안 보이니까. 번호판이 잘 안 보이니까. 계속 우리 집 쪽으로 가는 거야. 아버지 지금 앞에 동아리 진짜로. 아, 진짜 너무 놀랐어 진짜. 자 어쨌든 명세빈 씨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뭐 연예계에 저희도 있으면서 이게 사실 자주 뵐 수 있는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신비주의죠. 아니 본의 아니게 좀 신비. 그러네요. 예능을 못해서 안 나온 거지.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분이. 아 저도 그랬어요. 이게 말 잘하는 거예요. 말 잘하시는 정말 잘하시는 거죠.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명세빈 씨가 여기에서 뭔가 좀 느낌을 받아가지고 어디선가 또 댄스 신고식 하고. 오늘 안 해요. 아쉽다. 오늘 안 해요. 좋습니다. 우리 저 바다 씨도 우리 또 드디어 얼마 전에 또 결혼을 하셨죠. 몇 개월 된 거예요? 지금? 얼마 안 되셨잖아요. 이제 뭐 3개월 조금 됐어요. 바다 씨 남편분하고 한 엊그제인가 봤어요. 저는. 어떻게 또 개인적으로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 워낙에 훈남으로 다니시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똑같은 분이 있어요. 얼굴이. 누구예요? 그 CM 블루 민혁 씨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 솔직히 인정했잖아. 진짜 있어요. 진짜 훤칠하시네. 너무 예쁘고 너무 너무 잘 어울립니다. 나 바다가 딱 잡은 거야. 와, 옳았구나 하고, 그지? 9살 연하인 거죠? 누가 연하요? 네. 남편분. 네. 남편이 9살 연하예요? 네. 저도 이제 뭐 굉장히 그 결혼 축하해 드렸었는데 9살 차이면 약간 그 양가 부모님의 반대는 없으셨나요? 혹시 좀 어떠셨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TV에 평소에 이렇게 많이 나온
때 제 이미지를 좋게 보셨나 봐요. 어, 바다 좋지. 그래서 저희 시댁에서는 너무 좋아해 주셨고 되게 신기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만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고민할 때쯤 부산에 제가 공연이 콘서트가 있어서 내려갔는데 저희 작은 큰아버지가 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바다는 이제 뭐 직업도 있고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너는 아래로 10살 차이를 만나야 된다고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같이 계시던 친척분들이 저희 작은 큰아버지한테 아예 무슨 농담도 그렇게 하냐면서 그랬는데 그때 이미 사실 남자친구한테 저는 고백은 받은 상황이었죠. 신기하다. 그런데 이거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셨지? 이러면서. 근데 감이 온 거지, 뭐. 싹 이렇게 느낌이 오신 거죠. 되게 지금도 되게 다시 여쭤봐도 근데 되게 신기하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나? 이러세요. 저는 다다 씨가 작은 아버지한테 그랬나? 예. 아니, 작은아버지가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영화 같아요. 너무 드라마틱하니까. 맞아. 아, 근데 SNS 멤버들 이제 반응이 궁금해요. 만나기 전에는 나이만 얘기해줬을 때는 좀 다들 좀 걱정도 하고 놀래고 좀 그랬는데 보여주고 나서 만났을 때는 다들 너무 이렇게 뭔가 안도하는 느낌? 바다 씨가 늘 얘기했었거든요. 내 남편은 애늙은이다. 근데 정말 말씀하시는 게 저보다 형 같았어요. 진짜? 네,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바다 씨 일단 너무 좋아하고. 그게 참 제일 중요해요. 너무 좋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해.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냥 성희야 이렇게 불러요? 성희야라고 하던데. 네. 이제 둘이만 있을 땐 애기야 이렇게 하죠. 야! 분화 말씀 오랜만에 분화 말씀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분화 말씀을 좀 하시는 되게 진짜 말씀하시는 게 그 나이 때 같지는 않아요. 야, 참 잘 만났네요. 젊은 나이가 대단하네. 네. 뭐 하시는 분이세요? 네, 지금 식당 하고 있어요. 식당. 요식업 하시는구나. 네, 식당 하면서 뭐 아직 젊은 나이니까 확실히 좀 이렇게 패기 있게 그냥.